부모님! 고생했어. 거기서 저 3일 동안 하는 바람에 근데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전화로
자, 3일 동안 금, 토, 일 하는데, 물 더럽게 안 좋다고, 그거 나고 내가 평창 안 오려고 했네. 거기서 보는 걸로 그냥 따뜻하게 쉬려고 했는데, 어머, 와본 게 분위기가 완전 좋구만. 아, 야. 소문이 임신이 아니라 임신해서 못 온 줄 안대. 내가? 뭐 개프로 들어온 게 있어야지 임신하든가 말든가 아주 치료가 됐지. 연병원에 있는 모습.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생긴 거는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좀 더러운 년이고요. 좀 손질도 더럽고요. 특히 주둥아리면 걸레를 물어갖고 엄청 더러운 년이에요.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일요일까지, 또 저희가 또 열심히 할 건데,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멘트를 던질 때가 있잖아요. 좀 더 상처를 받지 말고, 그지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기를 듣고 한교성 하하 웃고 한기를 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제 출생지를 얘기하자 보면 제 고향은 강원도 인제 원통 한계리 1위 1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도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라. 작년에는 봉평에 왔었네. 봉평에. 봉평에 왔다가 오늘 또 이렇게 평창에. 평창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이 이제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야 여기 평창 사시는 분 손 들어봐. 평창. 개풀이야 조통 나머지들 어디서 왔어? 이 방쯤에. 어제는 임실이 사는데 겁나게 사람 많았네. 근데 임실 사시는 분 물어본 게 딱 두 명 있어, 두 명. 아니, 저거들 집구석에서 잔치를 하는데 저거들은 안 나오고 개풀이나 관광객들만 허벌하게 왔더란 말이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네. 에? 솔직히 말해봐, 임실 손 들어봐. 아니, 저기 평창 손 들어봐. 평창. 아유, 많이 오셨구만. 근데 왜 손을 안 들어? 그 첫날이니까 제가 첫날에는 오늘부터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비율을 잘 맞추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제가 다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유지 분들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네.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보따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고 그리고 한 금토일 3일 남도 개떡도 저도 그냥 겨빠를 억울하게 내가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유튜브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지를 구경하러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오라고? 가까운 농협이나 새마을군거나 들렸다 오시라고 얘기 드렸죠. 난 다들 여기는 배우신 분들이 배고파게 아주 그냥 배움이 거룩하신 분들이라 다 그럴 줄 알고 믿겠어요? 아셨죠? 오늘 지갑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봐요. 안 갖고 왔어? 이은비문에 진짜. 아니 아까 언니 여기 아까 팔려 돈 주지 않았어요? 팔려는 돈 주고 나는 없다 안 주려고 이제 없다 그랬나한 편까지 왔었어. 고맙습니다. 아유 세상에 또 그래요. 집이 어디라고? 진부? 진부령 저쪽에. 아니 진부. 오대산 진부요? 그거 강원도에요, 그게? 에? 아니요? 아니 말고. 형, 하셨으니 목소리가 좀, 3일 동안 좀 많이 쉬었네. 그거서 이쁜 목소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 게. 그래도, 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흘러간 게, 인연은 잘하는 거 없네. 그냥, 죽어라,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네. 그거에 많이 이뻐. 아, 그거 나냐고? 그냥 난 건 가서, 나요. 언니, 나 처음 봤는가? 나 모란시장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모란시장이야, 뭐. 어디 거 갔다가, 어떤 년을 갔다가 놓고 지금 난 거 들어온 거야. 여기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실제로 현장에서 처음 보신 분 들어보세요. 어우, 맞네. 니가 들어오면 그냥 겁나게 빙트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막 웃어! 웃어! 많이 웃어! 갈 때는 울면서 갈 거다. 지갑이 하나도 없어서 돈이. 너나 신나게 한번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징크스는 처음이네. 야, 내가 징크스가 있었어. 어떤 징크스? 강원도만 오면 정말 물 안 좋고 정말 힘들게 공연을 했었네. 근데 이 평창, 야 진짜 그 유명한 말 그대로 평창답게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이제 유튜브로 지금 다요. KBS, MBC, 저기 SBS 방송으로 허블락에 나가네. 그럼 이제 이 주말서부터이잖아요. 이제 우리 저희 팬서부터 시작했고 제가 팬카페에 2만 명이 넘습니다. 회원이 2만 명이 넘는데 자 그분들이 저를 보려고 이제 많이 옵니다. 그럼 여기 오면 껌 한 통을 사도 이 평창에서 산다 이 말이. 그죠? 그리고 숙소가 지금 마비 상태예요. 지금 숙소도 없어요. 왜 관객 여기 보면은 식당들도 이제 팬들이 다니면서 많이들 먹어줄 거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발전이 될 거네.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나리님한테 신고하고 그러지 말고 같이 즐겨. 알았지? 밤에 지금 이 시간에 봐봐. 이게 다 봐봐. 여기 봐봐. 개뿐이야. 다 고장나갖고 집구 속에 있어. 우리 밥사람 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시끄러우면 집에 있으면 집구 속에 있으면 더 시끄러워. 그게 나와서 그지들하고 같이 놀아. 그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있잖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그지 그룹에서 아이 그래. 만원 삥뜯기고 오면 되지 뭐. 딱 그런 마음으로 오란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어떻게 공짜로 구경할까 저거를. 10원 안 내리고 저 공짜로 구경해야 되니. 그럼 불량스러운 태도를 갖고 구경하러 오지 말라 이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말이야. 어저께 산 첫날에 산 녀석을 가지고 들고 있다가 냉장고에 처박아놨다가 다시 그 다음날 들고 와서 또 어저께 샀다 그러고 마지막 날까지 그러면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역케이스가 틀려집니다. 근게 잔대가리 부르지 말고 알았어?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같은 인생 알았어. 근데 다 나도 그랬죠. 아우. 그냥 둘러 이렇게 진영 안 되는데 어디야? 어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아우 선생님 어머 어디 보겠니 저게 어머 선생님 어? 다리가 뭐가 아파 다리 안 아파 이거 나 생쇼요 이거 불쌍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생쇼한 거 아우 고마워 F나 10을 아까 곧 갔을 때 간치 주지 지랄하고 나도 만든 지랄이네 이영경 나 그냥 엄마 엄마 듣고 싶은 거 뭐 있어? 내가 해줄게 뭐 듣고 싶어? 나 하고 싶은데 왜? 어, 알았어 서서 있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거기 서 있을 거요? 어, 뭐. 청이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조심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구경값을 주셨으니 제가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개고생을 안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서 있는 분들 그런데 저 뒤에 개풀랑 똥개들만 모여갖고 지랄하고 눈빛하고 말뚱이 같은 거 찾아 저 꼴기실 죽겠네 지랄하고 봐, 저 추접스럽게 저기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좀 봐, 저거. 내일부터 저 다 막아버려. 아싸! 다 막고 여기도 다 막아버려. 응, 저. 어미, 추접스러라. 그래도 상처나 낫길라고 거기서 굴고 있냐. 인생은 그따구로 살고 지랄들이 없냐. 아이고, 내일은 들어와요. 그래. 오늘 돈 없을 날도 있고 있는 날도 있는 거네. 응, 없을 때는 그렇게 추접스럽게 거기서 그렇게 도둑질을 보면 되는 거야? 응. 그래도 하나만 하고 너 이제 장구도 신나게 치고 자, 본격적으로 아마 자 버들이가 왜 버들인지 자, 오늘 첫날이니까 저는 장사 위주로 안 합니다. 첫날에는 여러분들 정말 아 저래서 버들이구나 그 내일 또 오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첫날에는 부담을 안 드려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들겨 그럼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그러면 그거 혼자 오지 마. 오늘 만약에 혼자 봤다 그럼 내일은 영숙이 엄마 똘똘이 엄마 다 이렇게 끌고 오란 말이야. 그러면 온 데리고 온 언니한테는 내가 두 개 서비스 주고 그 나머지 온 것들한테 다 뽑아먹으려니까 알았지? 그래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좁네.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유튜브로 봤어요. 근데 자리가 텅텅 비었더라고. 나 그래갖고 어머나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자리가 모자르네. 자리가 모자라. 어머 어쩌면 어떡하나. 에? 뭐라고? 나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아이고 그래. 아우
나 진짜 저런 것들하고 안 하고 나 혼자 여기 살까? 그럼 저것들하고 나눠 먹지 않고 나 혼자 가져도 되잖아. 그래. 아, 진짜 그냥 내가 음향 보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욕심이 한두 것도 없거든. 아, 소풍 같은 인생 해달라고 그랬구나. 응. 아, 알았어, 언니. 응. 그거 꼭 들어야 되겠어? 안 들으면 뒤질 것 같은가? 소풍 같은 인생 하고 또 한 번 또 화끈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구경까지 주신 여러분이요. 베리베리 가면서 원, 땡큐, 투, 땡큐, 쉐리, 땡큐. 나도 한 번. 옛날 중이가 아니요? 그래? 내가 없을 때 더 잘하는 것 같다, 너는. 그래, 그럼 이제 하산해라. 이제 돗다리 싸가지고 가라.
아버지 그 밤에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거 찍어가지고. 보려고. 알았어. 가냐? 가? 어, 그래? 1억 5천 빚이나 갖고 가, 개 같은 년아. 빚은 호불남 쳐갖고, 개 2년이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무당이었거든. 근데 사기죄로 있잖아. 그래서 그 사기 겁나 쳐갖고, 어, 고소죄 들어갔다가 나왔어, 저년이. 그래갖고 내가 쓰는 거요. 진짜. 갑살이가 말하는 거 다 안 믿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 내가 아니야? 누가 까고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 주고 있나? 청이 팬이신가 봐요? 아까 그 청이한테 주지 왜 나한테 여기 맨 앞에 앉아서 그러냐? 지랄이 어떻게 해? 근데 내가 감이 오네. 그분이 오셨어. 조만간 너가는 이혼할 거다. 알고 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해드릴게요.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어. 벌리는 것도 3단계가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려. 어, 자빠지라면 자빠질 거고요. 엎어지라면 엎어질 거고요. 433, 533 더 올라가면서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재롱 5만 원짜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오빠 앞에서. 지금 나는 이렇게 오빠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떨었잖아. 같이 5만 원씩 주주는 그거 하잖아. 그치, 니도 뭐든 뭔 거를 헤어지냐. 어, 오라버니 1절만 해도 봐봐. 어, 너, 어, 나 아까 한 것처럼 해봐. 내가 제일 섹시한 게 언제 하냐? 이게 제일 섹시한 거였는데. 야, 니도 뭐, 야, 5만 원 값어치를 했으면 5만 원씩 받았으면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였냐? 너 해봐. 자, 1절만 해봐. 자, 자, 자. 날 사랑하시나 오빠 이리 와. 진짜 너는 천만년이야. 야, 어디 그 가다리 쫙 벌릴 수가 있냐 너. 여자가 조심해야지. 아, 진짜. 천박스러운 년, 아, 진짜. 배움이 없는 년이야, 저. 아, 어떻게 아무리 5만 원에 어떻게 가다니 쫙 벌릴 수가 있냐, 진짜. 아, 진짜 쉬운 년. 아, 진짜. 아, 그렇지 않아, 언니? 5만 원에 어떻게 가다니 저렇게 벌릴 수가 있어, 그지? 난 2만 원에도 벌릴 수 있어요. 자, 잠깐 갔다 와.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얼굴을 먹고 사는 년이라, 아, 분장하는 데는 두 시간 걸리는데, 씨발, 개판, 개차반 되는 건 순식간에 개차반 되거든. 왜냐면,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은, 내가 분장을 지우잖아. 아, 그, 깜짝 놀라네.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어. 이 목줄기에 이게 땀 이렇게 와, 진짜 섹시하지 않아? 이제 남자들 한 번 나 갖고 싶지 않아? 신나게 자 보릿고개에서부터 한번 신나게 한번 또 가보자.
이거 하지 말고. 자, 나와. 나와, 갑옷들 나와. 아, 늙은 갑옷! 이런 게 싫어? 빨리 나와. 잘라? 잘라? 자르면 안 돼. 일 얼마나 열심히 한대. 앞에서. 네, 여기서 진짜 나오면 개불은 뒤에서 다 놀아요, 저것들은. 야, 요 앞에 가라고! 잘 보이게! 응. 뭐, 왜 안 줘? 아니, 개불에 생일도 끝났으면서 뭘 해, 유명하네. 60이 넘었어요! 근데 겁나 땡겼어, 지금. 그래갖고 웃지를 못해, 잘. 웃어봐! 웃어봐! 저 억지로 웃는 거야, 지금. 열지! 야, 어디 가서. 됐어. 안 놓고. 이 장갑 필요 없는 거잖아. 그지? 아, 이거 필요 없는 거 내놓고. 그리고 우리 팔려. 우리 팔려도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 여기 옆에 구석탱이 있으면 안 돼. 이거. 광팔이 오빠. 아니, 아니, 광팔이라고. 정팔이 오빠. 광팔이하고 3일 일하다 보니까. 광팔이라고 이름을 모두 훑어버렸네. 오빠, 오빠, 오빠는 나이가 있은 게 천천히 해, 알았지? 이제 내가 이제 이 각설이를 하면서 정말 두 품바하고 일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팔려 품바하고 우리 전팔이 품바님. 두 분하고 꼭 자, 팀을 이뤄서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이 4년이 걸려버렸네, 4년 동안. 근데 진짜 이제는 원이 없네. 내가 롤 모델로 삼았던 그리고 정말 유튜브에서 내가 정말 정신없이 봤던 두 분을 이렇게 자 저희 팀으로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너무나 그리고 다들 실력들 좋으시죠? 네. 대한민국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꾸렁 팀이 최고의 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아쉬운 거 있다면. 우리 팔려는 이제 35살입니다. 35살. 엄청 젊죠? 앞으로도 할 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전팔이 오라버니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아서 눈깔 빠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빠 살살해. 그렇지. 자, 지금부터 우리만 노는 게 아니요. 여러분도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서 있는 분은 서 있는 대로. 앉아 계신 분들은 앉는 대로 자 흔들면서 자, 이 시간 한 7분입니다. 7분 동안 한번 우리 미치도록 빠져봅시다. 좋죠? 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뮤직 스타트 가자!
아이고 머리 이렇게 떠서 지금 감사합니다. 움직이지 마. 야! 아우 오래간만이구나 잘 지내는구나 어머 여기까지 돈을 주고 아이고 고마워
사람이 좋아. 잠깐 오가다다 지금. 안녕하세요. 내가 왜냐면 지금 장사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바빠. 아이고 뭘 거기까지 불러. 라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추잡스럽게 그 끝까지 5만원어치여서 다 사갖고 지랄이야. 난 세상에서 제일 미친 것들이 야 5만원어치 사간 거라고 생각해. 개도 안 움직이고 있구만. 그래 요 자세로 가만히 있어야지. 요 자세로 지금부터 내가 뭘 할 줄 알겠지. 그렇지. 네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대갚아 다 숙여봐. 대갚아 다 숙여봐. 그리고 주머니에다 돈 심을 또 손을 집어넣어. 그리고 만원짜리 하나씩만 꺼내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야 갖고 와. 이 구경값 주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이 물건 사주시는 분들 다 지구석에 필요한 거야.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이렇게 우리 팀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땀 삐지삐지만 한 이유 이거 하나 팔아쳐 먹으라. 내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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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을
저에게 10,000원 내지 5,000원 써주신 귀한 돈을 써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버스 시원한 편.
아, 이렇게 많이 웃어. 이렇게 앉아도 된대. 야! 가위 갖고 와. 응. 엉덩이 치고 움직이게. 응, 치고. 응, 첫날이니까 다 보여드려야 돼. 응, 다 보여드린 게. 계속 노래만 하면은 목이 많이 아파. 근데 이름까지 하려면 좀 맞춰야 돼. 그래서 어, 몸땡이를 노를 거네. 몸땡이를. 뮤지 준비되시면 풀어야 돼가지고 잠시 한 조금만 쉬었다가 그러고 나서 제가 못한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저 개 같은 년이 시발 여파나 처먹고 그만두고 풀어버리네 이유도 그러시는 분이 계실 텐데 다음 타임이 있으니까 오늘 뭐 집에 가서 이렇게 시원한 날 집에 들어가봐야 뭐 할 것이여 그냥 우리하고 놀면 되네 우리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면 돼 알았죠? 이게 지금 한 바퀴 저 상인들도 있습니다 먹거리도 있고 상인들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동동도 한 잔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풍선 게임도 많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놀다가 저희 음악 소리 들리면 다시 한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요일까지 여러분도 즐거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